네, 여기는 김삿갓 계곡에 왔습니다. 네, 옆돌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석지는 좋지 않은데 수만은 잘 됐고 꼭지석처럼 멋있죠. 이것도 보승작이었습니다. 석질이 좀 그러네. 어쨌든 매우 잘 이었습니다. 이 돌도 무늬가 잘 박혔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조금 깨져서 아깝습니다. 네, 이것도 선돌로 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, 석질은 좋지 않은데, 네, 모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한번 봅시다. 석질은 좋지는 않은데, 아주 무늬가 멋지게 들었습니다. 네,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. 돌이 멋지게 들어왔는데 너무 커서 아쉽습니다. 자, 한번 봅시다. 이쪽에는 거의 이런 돌이 많습니다. 조금 모양이 안 좋아요. 돌에 멋진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. 커피석이 좋은데 크게 좀 큰 것 같아서, 아이고, 커서 좀 아쉽네요. 이거 한번 보십시다. 모양은 잘 다졌는데 역시 이것도 석질이 좀 별로입니다. 이것도 뭐 한 폭에 수첩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모양은 너무 좋네요. 네, 이것도 모양은 좋습니다. 석질이 좀 아쉽네요. 이것도 칼날은 멋지게 보였습니다. 설상 같아요. 보기 좋은데. 이쪽에는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. 꽃 이름을 모르겠네요. 이쪽에는 석질도 별로고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대부분 다 이런 돌들입니다.
조금 그렇게 돌밭이 있긴 있는데 조금 별로 좋은 돌들이 없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치를 한번 보시죠.